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한번 시장 살펴보고요. 그동안에 지난번 금요일날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모두가 두려울 때 어떡하라? 용기를 내라. 잘 맞았나요? 예, 저는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수가 001 금요일날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라 워런 버핏의 얘기를 같이 해드렸는데요. 자, 어쨌든 뭐 3일 동안 올라오면서 지수가 어쨌든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했고요. 코스닥 역시 예, 금요일날 하면서 1, 2, 3 오늘 갭상승으로 나갔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오늘도 우리 유료원 한 분이 오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도주가 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손실만 수천만 원 까먹고 지금 대형주에 매몰돼 있고 주도주가 하는 건 한 개도 포트폴리오에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이럴 때는요.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한테 갔다가 손실만 한 종목도 수익 낸 종목이 없더라는 사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섯. 종목이 열여섯 종목인데 그 중에서 수익 난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또 한 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네 종목을 들고 왔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거의 제 방에 와서 이제 세 종목을 샀는데요. 큰 종목들에서 단타 치다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한 지금 2억 5천이 정도를 까먹고 있고요. 한 분은 또 그죠 5억을 까먹고 이렇게 까먹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주도주 가는 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주도주 얘기를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했는데도 그런 것을 하나도 사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돈이 물려 있어서도 못 사기도 하고요. 그죠? 또 알지를 못해서 전문가 방에 있었지만 알지를 못해서 못 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부 대형주 위주로 담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에서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템플턴도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료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고민이 많은 것처럼 근데 대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전문가가 추천할 때 잘 사야 되는데 그럴 때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서 분할 매수를 항상 가야 되는데요. 욕심내서 많이 산다고 빨리 돈 벌고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해도요. 욕심이 앞서갑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예, 이 종목을 사는 거에 대해서 신중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주식만 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앞서가서 몰빵 투자하거나 또는 비중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서서히 좋은 종목을 예,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종목이 실적이 개선돼서 갈 때 그것을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면 상당히 싸게 사면서도 수익을 깔고 갈 수 있는데 그저 욕심만 앞서서 미리 물방 투자해서 상당히 아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사갔는지 또 저희 그 우리 유료원의 계좌는 어땠는지 한번 제가 솔직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다 그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은 아니죠. 이제 적은 돈으로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투자짓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종합을 보면 외인들이 오늘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아무튼 환율이 오늘은 그래도 비둘기파 파월이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약간 시사적인 발언을 하면서 예, 미국 시장은 폭등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그래도 예, 연 3일째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이 폭락할 때도 우리는 올라왔으니까 3일을 올라오면서 그래도 지수가 상방향으로 가려는 강한 힘이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코스닥을 팔았지만 요즘에 구원 투수로 가고 있는 것이 연기금이 오늘도 1200억을 사고 금융투자가 펀드 환물을 매도하는 것을 전부 주워담는 코스닥도 역시 강한 매수를 위해서 상당히 좋게 보인다. 여러분 보시죠.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했지만 그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사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사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이 계속 사주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고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참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죠? 이제 저점을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자 이게 그냥 갈지 또 역시 60일선 따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갈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자,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핫한 종목가나가 이제 한전, 한국전력에 대해서 저는 이미 이제 우리 유료원들을 여기서 다 팔아줬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뭐 끊임없이 매수는 절대로 금지를 예, 만들었던 종목이 한국전력이 예, 차트에서 이미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차트에서 무너지고 연일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번에는 6,300억 적자죠. 저희는 뭐 사지를 않았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봐서 한 그땐 봐요. 개인 그래서 정부는 또 누진제를 완화한다는 이런 그 얘기가 나와서 한전이 최소 2,000억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 또 다시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탈원전 포퓰리즘에 대한 희생양, 소액 주주에 대한 소송전이 예고돼 있고요. 더군다나 정부안이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 또 손실이 실적이 부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거 그다음에 뭐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매수할 타임이 아니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고 기관 외국인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있고 개인만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어려움을 다 끌어안는 경향이 있죠. 본전만 해봐요. 또 다 팔죠. 개인들은 또 들고 가지 못하고요. 본전만 하면 다 팝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수익 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자,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저는 뭐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미, 50대 1의 액면가, 지금 액면가가 100원짜리 아닙니까? 100원짜리가 5만 7천원가, 7천원에서, 100원짜리가 5만 7천원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이미 PBR이 2.4배, 3배 정도 올랐다가 액면 분할하고 나온 건데요. 이게 저기 상장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가 돼서 100원짜리 주식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기념으로만 사고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유료원들은 전혀 사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한 사람이 없었는데 역시 새로운 회원 들어온 분들은 역시 이걸 들고 있습니다. 손실을 끌어안고 막 20% 30%씩 이렇게 붙들고 지금 입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해서 당분간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도 여기서 잘랐고요. 243%를 내고서 잘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제가 추천을 안 했고요. 또 반도체인 원익 IPS는 275%를 내고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다시는 지금은 아직은 살 단계 3분기까지 가봐야 된다. 따라서 기관은 조금 매수하고 있지만 아직도 추세를 돌려놓기는 아직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하지 말고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고 있는 장비주를 매수하라고 해서 그렇게 매수하고 가고 있는 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서 이제 누구죠? 예. 5G 장비주가 요즘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주춤하는 사이에 삼통신이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역시도 반도체가 그랬었죠. 예, 2015년 12월에 제가 원익 IPS 장비주를 사줄 때 자, 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6월 6개월 이후에 주도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 며칠 전에도 제가 전기차가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는 또 한번 다시 랠리를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등을 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우리 이런도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네이버 뭐 이렇게 제일제당 이렇게 대형 종목들만 붙들고 있으니까 전부 다 KT 전부 손실만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 장인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가 대형주 장인가요? 또 중형주를 보겠습니다. 003 또 중형주 아직 못 올라오고 있죠. 지금은 소형주자가 강한 장입니다. 대형주장이 아니라. 다시 대형주장이 갈지는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대형주장은 이미 대세상승 갔을 때는 2016년 예, 월초부터 시작해서 2017년 예, 언제 11월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주도주로 쓴 종목을 써먹은 종목을 다 꼭대기에서 얼마 간다고 해서 왕창 산 사람에 비해서 또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로 간 이후에 폭락과 대형주가 폭락하고 있는데 싸다는 이유로 또는 삼성전자가 액면가 분할로 해서 싸다는 이유로 왕창 산 사람들 또는 그것이 절호의 개인들한테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템플턴의 방에서는 제가 추천을 절대로 하지 않고 매수 금지를 계속 외쳤던 것이 한국전력과 삼성전자였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죠.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많이 고통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지금은 주도주가 5G 장비주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가 가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 종이목재가 아직 골판지가 더 나가고 있고요. 또 아울러 그죠? 아울러 자동차가 반등하고 있으면서 전기차 수혜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잡아내질 못해서 예 다른 전문가 방에 있던 회원들이 오면서 전부 대형주 잡았거나 그 다음에 바이오주 꼭대기에서 전부 잡아서 손실이 50%씩 이렇게 손실나서 굉장히 고통받는 걸 봤을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여기 유튜브를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많이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번에 여러분이 오늘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과연 그러면 부품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유니퀘스트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지 마시고 이런 부품주를 샀을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보지 못한다. 물론 뭐 주도주로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에코마케팅이라든지 그죠?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사줘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다나와라든지 과연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얼마나 수익을 냈을까? 우리 유리회원이 오늘 아침에 예, 아유 전문가님 시장이 좀 조정해서 좀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예 지금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우리 유료원의 계좌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다나와 예 318% 에코마케팅이 244% 아프리카TV가 41% 사람인이 21% 유비케어가 19% 호텔신라 지금 몇 프로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잘 들고 가고 있죠. 그죠?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소액 기자도 이렇게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 저는 뭐 있는 그대로 계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도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방에 있으면서도 주도주를 잡아주지 못해서 포트폴리오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포트는 전부 마이너스만 들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이나 이번에 올때 전부 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새롭게 제가 사서 들고 가게 만든 것이 역시 대덕전자입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았죠? 예. 그래도 상당히 좋은 거죠. 수익을 벌써 이만큼 깔았으니까. 그죠? 수익을 이만큼 깔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 수혜주가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지금 껍데기 종목부터 지금 얼마나 잘 가냐 하면 인탑스, 그죠? 또 모베이스, 그죠? 모베이스, 또 뭐나요? 예, 슈피겐. 다 이것들이 스마트폰 수혜주들입니다. 슈피겐 코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도 또 열심히 나가죠? 누구예요? 캠시스도 있고요. 그죠? 이건 저기에도 있고요. 또 엠씬엑스. 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갖고 와야 되는데 주도주가 가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사야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말 듣고 만약에 뭐죠? LB세미콘을 사서 들고 있다면 상당히 많이 났겠죠. 지난번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아, 전문가님 장대양봉 나왔는데 팔아야 되나요? 차익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종목을 왜 사라 팔아요? 가만히 들고 가시죠. 아마 이분은 제 말을 듣고 그냥 들고 왔었으면 그죠? 얼마나 벌었을까요? 예, 149%를 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죠? 그렇게 가야 자동차가 나가면서 우리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것이 예, 코리아 오토 홀딩스도 그렇고요. 예, 다나와도 오늘 또 나갔고요. 그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옷장사가 내가 제가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옷장사 사봤나요? 예.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참잘 나가죠. 제가 준 종목만 여러분이 샀어도 수익이 짭죠. 지난번에 한 분이 유튜브에서 오셔가지고 강원도 사람인데 제 유튜브를 보고 종목을 사서 수익을 상당히 냈다 해서 일주일 유료방송을 초대했는데 제 엑스원에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초대해서 실제로 벌써 본인이 큰 소리 쳤는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가야 큰 수익을 나는 거고요.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보시죠. 좋은 종목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아무 일도 없이 잘수 있는데요. 전부 마이너스만 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자, 전기차가 서서히 이제 반등해주면서 어제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죠? 자, 관심 가지시고요. 또 자동차의 부품주들이 또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사서 강하게 가고 있는 것이 도이치 모터스고요. 네. 아니, 전문가님, 아직도 살 종목이 많습니까? 너무 많지요.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아우, 전문가님 너무 올라와서 두려워요. 이렇게 올라간 거 살라니까 도저히 저는 무서워서 못 사겠습니다. 그래요? 사야 된다니까요. 더 올라가 버렸죠. 얼마 올라간 거예요? 아, 이건 아깝네요, 전문가님. 그냥 샀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샀더니 더 세게 나가네요.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떨어지는 건 좋아해서 물타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올라가는 건 두려워서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못 삽니다. 따라서 주식이라는 것은 더 주고 살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돈이 커진다. 개인 투자자는 더 주고는 죽어도 안 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주고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보시죠. 기관 외국인은 더 주고 계속 사는데 불미안해서 개인들은 끊임없이 팔아 제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돈을 벌수 없고 기관만 돈을 버는데
그 템플턴의 식구들은 더 주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추천해서 강력히 보유하니까 수익이 벌써 이만큼이 나갔으니까 얼마를 나간 건가요? 아우 전문가님 이거 안 샀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벌써 39%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갔는데 장대양보로 나가는데 쫓아가서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서 몰빵 투자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지 끊임없이 가서 지난번에 안타까운 일은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정고점까지 꺾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몰빵 지르고 떨어지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는 어디서 샀을까요?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또 추가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수익을 깔고 있지만 이 방송을 보고 여기 꼭대기에서 몰빵 질러가지고 그저 좋은 종목인데 떨어진다고 악쓰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당부하지만 제가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여러분 쫓아가서 그저 몰빵 투자하거나 비중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적후병만 내놔 보고 어떤 반응이 올지를 여러분이 지켜보다가 주가가 갈 때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빵 투자하고 급등 나간다고 몰빵 투자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식은 분할 매수하는 것이지 그저 욕심내서 양껏 산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도 여러분이 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가야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욕심내서 왕창 산다고 여러분 절대로 돈 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을 해서 욕심나서 몰빵하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가 미워지고 전문가들이 전부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전문가가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몰래 욕심내서 왕창 산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될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자 제가 우리 유련들이 현재 이제 여기다가 글을 쓰지요. 맥스원에다가 이렇게 우리 유리원이 글을 쓰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죠. 자, 과거의 일이지만 한번 전문가를 잘못 골라서 꽤 큰 돈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덤벼들었던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 템플턴 전문가를 처음 접하고 이번에는 신중하게 1년 정도 무료 강의도 보고 그죠? 무료 강의를 1년 동안 들었대요. 그죠? 추천 종목의 모니터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택한 현재 전문가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20여 권의 정도 책을 읽어서 들었던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주고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뭘 어떻게 가야 될지 여기가 X1에 가면 이렇게 유료원들이 실제로 제 저기가 글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지금 뭐 여기 템플턴 전문가의 글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자, 템플턴의 회원들이 그죠? 글을 올린 것들을 보시면 예, 어떤가요? 그다음에 수익률 이렇게 오이 솔루션 197%를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좌가 실제로 아까 계좌를 보여드렸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가려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욕심만 낸다고 여러분이 정확한 예, 수익률을 가져가기 어렵다. 이해가시나요? 그죠? 예, 가는 길. 뭘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방법을 모르고서 굉장히 어렵게 된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때 시장에 눈이 보이고 차트에 언어가 보이고 종목이 여러분이 스스로 골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수익은 따라오게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 때 한 사람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그죠? 돈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그러죠. 남들은 불찌개를 지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쟤는 돈을 안 벌고 매일같이 땅만 파고 있었으니까 돌았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수도꼭지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제는 뭐요? 돈을 그냥 긁어요, 긁어. 물찌개 지고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는 뭐예요? 은행에다 저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사서, 아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사서 꾸준히 담아서 가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럴 때 추천할 때는 안 사고 여기 쪽대기 가서 사가지고 그저 이제 떨어질 때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 그럼 이겨내야 또 나가겠죠? 자, 그런 기회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프라인하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여러분이 알고 하면 이기는 투자가 되고, 그저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축에서도 돈이 나오고 주식에서도 돈이 나오고 이것이 뭐예요? 근데 저축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 나간다 뭐 한다 부실 종목으로 그저 그냥 무슨 그저 뉴스나 그저 전문가의 정보라든지 무슨 그저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을 매수한다고 그렇게 해서 전부 손실 보고 끌고 옵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은요 그저 가치가 저평가할 때 사서 끊임없는 자산가치와 성장가치와 수익가치가 높아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깡통날 가능성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 사느냐? 그걸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잘 들고 가면, 왜 은행에다 저축을 해야 되나? 7년 동안 은행 갖다 놨더니 35%의 이자를 줬다고 성명관님 전문가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7년 동안 이 수익률이 35%입니다. 전문가님과 방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저축해다가 여기다 가만히 담았으면 이게 도대체 전문가님 여기다가 저축을 해놨으면 지금 얼마입니까? 348%. 아휴. 35%? 게임이 안 되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면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서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팔고 사서 떼돈 본다고, 또 우리 유료원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올라간다고 손절한다고 그죠? 이거 뭐 대번에 저 떨어지기만 하면 손절하라고 난리치고요. 손절하세요. 손절. 손절하지 마세요. 템플턴은 가만히 들고 가세요. 누구 좋으라고 손절합니까? 증권사 좋으라고 잔치를 벌립니까? 좋은 종목은 그냥 들고 가도 됩니다. 안 팔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할 방향을 알지 못하면, 고평가가 아니라면 아직도 들고 가도 괜찮은데 자꾸 손절 라인으로 잡다가 손실로 어떻게 해요? 9억을 날린 사람을 봤습니다. 또 제 친척도 손절하다가 10% 손절하다가 5억을 까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가실랍니까? 자, 오늘 그러면 가는 종목을 보면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대원산업이죠. 참 좋은 종목이다. 오늘도 또 올라가죠? 네. 가만히 들고 가면 무슨 일, 이런 욕심내서 많이 살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죠? 정배열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정배열을 만들어서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그죠? 가다가 눌림목 찔뻑 주고 매수, 가다가 눌림목 찔뻑 주고 매수,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편한 투자가 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돈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배당도 많아서 우리 계속 가서 들고 가는 종목이 지난번에 하이트진로가 참 재밌습니다. 배당이 굉장히 많이 줬죠. 오늘도 신고가를 했는데요. 이때 참 배당을 받고 떨어져서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아니야 괜찮아 잘 들고 가요. 배당을 짭짤하게 받고 그죠? 배당 몇 프로 줬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배당을 얼마나 받았는지 보고요. 그때 샀으니까. 배당이 800원을 줬으니까. 자, 그때면 이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예요? 17,000원이니까. 그죠? 800원이면 17,000원. 808만 원 잡고 17,000원. 5, 5일은 5, 7, 3, 15. 안 되고. 그죠? 4. 배당이 얼마예요? 4. 한5% 정도 되나요? 2만 원 잡아도 8만 원이 4%네요? 그럼 5% 되나요? 자, 이렇게 5%를 받고 또다시 어지게요? 수익도 지금 얼마 났어요? 짭짤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주식 투자예요. 그죠? 벌써 21% 갔으니까, 예. 배당까지 받아서 25%로 가정해도 여러분, 1년 농사는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제대로 공부하셔서 행복한 투자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살 종목이 또 뭘까요? 살 종목. 아까 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죠? 무슨 종목이요?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깎아줄 때 여러분이 들어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LB세미콘도 깎아줄 때 들어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죠? 아까, 그래서 뭐죠? 자율자동차, 자동차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캠시스도 괜찮은 종목이죠? 자, 이럴 때는 깎아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여기까지. 내일은 또 휴장하죠? 예, 전충일이라 휴장하고, 금요일 날. 그래서 내일 원래 무료 방송이 제가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요. 본의 아니게 무료 방송은 쉬고요. 다음 주로 무료 방송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이 종목을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어떤 기업이 어떻게 영업이익을 내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가치가, 예,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가 커지는지를 보아가면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전문가가 추천해 본 것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부실 종목은 발로 다 차버리시고요. 좋은 종목만 해서 정상적으로,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하셔서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예, 시장은 빠르게 상승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죠? 예, 어쨌든 비둘기발언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감사합니다.